세렝게티 가기 하루 전 준비물을 챙깁니다. 샤워용품, 넉넉한 용량의 보조배터리, 모기퇴치제, 그리고 필요한 선크림과 구강청결제, 손세정제 등등 필요한 개인용품을 챙깁니다. 그런 다음 세렝게티에서 입을 화려한 색감의 옷들과 또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옷들, 아루샤는 춥다고 해요. 편하게 입을 바지, 옆에 잠옷까지 챙겨줍니다. 저는 오늘 입었던 옷을 가져가고 싶어서 빨래를 돌리고 있어요. 야무지게 백팩에 짐을 싸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보라색 바지도 입었고 잠시 동안 헤어질 애쉬도 눈에 담습니다. 오빠랑 출발하기 전 점심은 한식으로 먹어야 한다며 든든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안녕 집아, 잘 있어? 저희는 바자지를 타고 이동하고요. 이렇게 뒤에 짐을 실을 수가 있더라고요. 곧 헤어질 잔지바르와 안녕 인사를 합니다. 잘 있어 잔지바르, 내가 살아서 돌아올게. 세렝게티가 있는 아루샤로 가는 공항 수속은 정말 짧았어요. 한 3분이면 끝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라운지도 되게 오픈되어 있죠. 작은 매점이 있고 저렇게 게이트가 있고, 버스를 타고 저희가 탈 비행기로 향합니다. 가다 보면 되게 작은 비행기도 많아서 저는 신기했어요. 오늘 오빠와 제가 탈 비행기는 에어 탄자니아입니다. 멋있죠? 하늘에서 바라본 잔지바르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잔지바르 옆에 어떤 섬같이 생긴 게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약 1시간의 비행을 위해서 간단한 간식도 주네요. 비행기가 엄청 높게 나는 건 아닌지 땅이 잘 보였어요. 조금 더 날다 보면 기장님께서 저 멀리 킬리만자로 산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 산이 얼마나 높길래 여기서 다 보이는 걸까요? 비행한 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루샤 공항으로 예약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항공사 측에서 무료로 버스를 대절해줘서 저희는 무사히 호텔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아루샤의 시내 중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계탑 보이시죠? 더 멀리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보이는데요. 뉴 사파리 호텔입니다. 오빠와 왔으니 당연히 트윈으로 예약했고요. 저희는 짐을 풀고 시내를 잠깐 둘러보기로 했어요. 철치가 있어. 아루샤에는 크리스천들이 많대요. 오빠가 저게 아루샤를 상징한다고 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런 다음 잔지바르에는 없는 쇼퍼스 슈퍼마켓에 들러 잠깐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안 도와줬으니까. 아루샤에 저희가 아는 지인의 귀한 어머님께서 계셔서 함께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직 뭐지? 그래서 여기 폴리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해놓은 거예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좀 빨갛게 했네. 네네, 어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커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매콤하게 짬뽕 딱 해놓고. 진짜. 냄새가 너무. 우리 이 상태에서 사진 한번 찍어. 저만큼 나올 줄 몰랐어. 상수도 오랜만에.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게 잘 먹고 2차로 카페까지 가기로 했어요. 차가 있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다녔답니다. 지금 탄자니아의 다른 면모를 예진 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와, 이 호텔 뷰가 정말 장난 없더라고요. 커피 연하게 잘 탔다. 따뜻한 티를 마시고 잠깐 나와서 걷기로 했어요. 대왕 체스. 체스 하고 있어. 우와, 진짜 멋있어. 여기 뭔가 프로포즈 하는 장면. 이제 이런 또 뒷 스토리가 있는 줄 진짜 몰랐어요. 안 돼, 진짜. 리조트?